대표님. 예예. 예. 이게 스타렉스인가요? 예예. 예. 이게 그랜드 스타렉스 300입니다. 네. 실내 한번 보여주시죠. 예예. 예. 내부는 승용차 공간과 똑같아요. 구조는. 네. 예예. 예. 저 앞에 거는 내비게이션인가요? 예예. 예, 그렇죠. 안에는 뭐 이건 에어컨도 되겠죠? 일반 승용 기능하고 똑같아요. 예예. 예. 아, 이게 진칸이군요. 예예. 예. 앞에는 3인까지 동석할 수 있고. 네네. 뒤에는 짐을 실 수 있는 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. 예예. 예. 그럼 여기다가 화물을 싣는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여기다 실으니까 거의 1톤 짐을 거의 싣는 거죠. 예예. 예. 이 구조가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?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차를 왜 선호하는 거니? 네. 이 차량은 3면이 개방되기 때문에. 네네. 짐을 싣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하게 나와 있죠. 아, 네. 쉽게 말해서 기사분들이 합짐을 한다고 그러는데. 네. 이 공간에 한 짐, 두 짐, 세 짐 이렇게 합짐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합짐을 해도 양 사이드에서 물건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. 네. 이건 좀 뒤쪽으로 돌출돼 있네요. 이건 뒤에 앞에 의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로 좀 나와 있는 거예요. 네. 예, 예. 화물칸에 얼마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을까요? 거의 1톤 짐 가까이 실 수 있어요. 아, 1톤 짐 가까이요? 예, 예. 이게 장점은 쉽게 말해서 짐을 싣고 다른 것 같은 거는 발을 묶어야 되잖아요. 네네네. 비가 오면은 다시 천막을 씌워야 되는데 이런 그게 없이 짐 싣고 그냥 문 닫고 출발하면 되는 거죠. 네. 외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예, 예. 아, 뒤쪽을 여니까 확실히 넓어 보이네요. 예, 넓죠? 주로 여기에 많이 실는 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서류부터 시작해서 박스 짐. 네. 예, 이런 걸 주로 많이 실죠. 예, 팔레트 짐은 여기 실을 수 있어요? 팔레트 짐은 이게 들어가진 않죠. 공간이 적어서. 아, 그렇구나. 팔레트 짐을 실 것 같으면 1톤 차를 사용하셔야죠. 네. 대표님. 예, 예. 전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예, 이건 일반 승용이나 똑같은 기능이에요. 네, 네. 엔진 룸이 이건 앞으로 좀 튀어나왔죠. 네네. 예예. 예. 포터가 안전 기준에 못 맞춘 거는 이. 네.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네네. 포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의자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. 네네. 그 안전 규격이 안 돼서 포터가 다시 변경돼서 나오는 게 이 형식이에요. 이 앞에 튀어나오게. 네. 충격 사고 났을 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게끔. 네. 예예. 예. 앞에 조금 돌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만큼 돌출되는 거죠. 네. 전에 그 리베로 차량이 그렇게 나왔었죠. 네네. 예, 예. 조수석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. 예, 예. 예, 앞에 전면에 보시면은 양쪽 운전석, 조수석, 에어백이 들어오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. 네. 블랙박스. 후시경. 네. 안에 기능은 똑같아요. 네. 이건 통풍 시트까지 다 달려있는 차예요. 아, 예, 그래요? 예. 통풍 시트 기능은 안에서 통풍 시트 스위치를 누르면은 찬바람, 더운 바람이 같이 나오는 거죠. 네. 예, 예. 이거 지금 단종된 거 아닌가요? 단종됐는데 지금도 지금 많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데. 네. 스타리아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 중고차로 했을 때는 이 차를 많이 찾는 거예요. 그럼 이 차는 지금 가격이 얼마나 해요? 이 차는 2019년식이고 키로수가 5만 키로 정도 탔는데. 네. 매매 상사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거의 2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요. 네. 예, 예. 주로 스타렉스를 빼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차를 빼는 거예요? 스타렉스 300은 쉽게 말해서 앞에 공간을 편히. 네. 승용 개념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합짐 위주로 짐을 실었을 때. 네. 나보나 다마스의 그 쉽게 말하면 대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예예. 예. 그럼 스타리아로 가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돼서 지금 중고차 스타렉스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? 그렇죠.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제일 많고. 그리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을 집어넣어도 한 6개월 이상이 걸려요. 네. 예예. 예. 지금 그럼 스타렉스 물량은 중고차 시장에 많아요? 3배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. 예예. 예. 네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예.
갈산상사 이현복이었습니다.